안녕하세요, 멤버 여러분. 저는 최진솔 에디터고요. 오늘 2023년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 성수 그리고 한남은 앞으로도 핫할까라는 주제에 맞춰서 링컨님을 특별히 성수동 현장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포시먼의 웨이크필드에서는 성수 그리고 한남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2023년에도 성수랑 한남이 왜 힙플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전문님께 오늘 거리를 직접 투어하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성수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성수는 성수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북, 그 다음에 성남 이렇게 두 개의 상권으로 나눠져 있고, 최근에 이제 뚝섬역 왼쪽에 갤러리아 폴에 앞에 있는 그 서울숲 중심으로 해갖고 상권이 아틀리에 길이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세 군데로 퍼져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요 위쪽으로 확장되는 것보다는 원래 이제 메인 성수였던 곳에서 조금 더 밀집되고 밑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그 연무장길이라고 하죠. 어떤 브랜드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왜 제가 사실은 성수가 굉장히 핫해진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성수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적인 변화들, 들어오고 있는 브랜드들, 네, 앞으로의 그 향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무님, 저희 사실 원래는 브랜드들한테 유료로 해주시는 컨설팅, 그쵸, 투어 프로그램을, 네, 저희 이렇게 랜선 투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